얘는 그냥 잘하는데? 그거 조종해서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일부러. 어, 큰일 났어요! 투리안 전선에 무콤 들어가요! 아, XX 이타까지! 아, 이야! 가브리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날 최강자전은 바로 네, 오랜만에 하네요. 쓰레기 학생 최강자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좋은 학생 위주로 받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하겠냐? 대충 하자면은 예를 들면 산타구드 이런거는 뭐 쓰레기 학생 아니죠. 이거는 이제 노학생. 그리고 뭐 있냐, 뭐 야구글러브 이런것도 역시나 노학생. 이런거는 재미입니다. 대신 좀 성능이 이제 진짜 노학생보다 꾸진거 예를 들면은 뭐 이런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거라든지 그리고 뭐 네 여러가지 좀 이제 마탱이가 이런거라든지 이런거 위주로 오늘 받을 것 같습니다. 오연사하시면은 네 맛있게 햄버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방작 돌아갈게요. 간단하게 네 나가시면 되고요. 방작 뵙겠습니다. 목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출발. 뭐 HS워드 정도면 쓰레기 맞으니까 네 그 정도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준이 애매하니까 일단 들어오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전공의 투기장 어디 전공의 투기장 전공의 투기장 막판은 오랜만에 스카이십 할까? 오케이 오랜만에 막판은 옛날에 스카이십 해볼게요. 자 일단 봅시다. 저주의 인형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마테이간 기술 중 하나거든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좋은 기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점이 있다면은 그나마 기본기가 안 바뀐다. 근데 얘는 또 스프리건을 꼈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참가를 하려는 마인드죠. 이제 스프리건의 안 좋은 기본기와 이 저주의 인형. 오케이 할게요. 자 이거 뭐야, 아이시클 블레이드. 일단 판수를 좀 볼까요? 21파 오 한번 기대해보면 하는데 오케이 이 정도면은 충분하죠. 뭐 아이시클은 이제 안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게임원이니까 그리고 첫판이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시클 자체가 전용 캐릭터가 있어요. 심판자, 초인, 야수였나? 그렇게 껴야지 추가들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베테랑이셨네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소드를 해서 네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요. 일단 무적 타이밍도 있고 저렇게 방금 이제 휙 돌 때 살짝 빛나잖아요. 저게 무적이에요. 이제 저걸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네, 플레이가 되게 많이 갈리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기까지 이용해주는 건데 일단 어느 정도 쓸 줄 아시는 분 같고요. 잘하네. 아 그리고 얼리고 나서 폭탄 맞추려고 하는 건가? 그럼 브레이크로 한 다음에 슈퍼하머 바로 캔슬 가불 해주고 저기 이제 이디드. 와 잘한다. 얘 잘 쓴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적기가 두 개 있는데 짧아요. 짧은데 약간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에 따라서 무적기 쓰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잘 쓰네요. 확실히 많이 쓴 게 티가 나네. 자 그 와중에 저주 인형은 예, 그냥 야소 달리기에서 좋습니다. 점필 원툴 그냥 상대방에게 저주를 입히는 저런식의 인형을 만들고요. 예 진짜 그 당시에도 꿀렸어요. 나왔을 당시에도 저거 왜 썼냐 했어요. 이건 커맨드 엑스시 기술이고요. 많이 셉니다. 일단 아이시클을 되게 잘 쓴다. 아이시클을 잘 쓰는 거는 저기 검 상태를 만들고 캔슬을 하고 와 두 번만 주려고 하네. 와 얘 베테랑이 많이 썼나 보다. 저기 이제 베테랑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두 번 돼요. 벽에 있으면 세 번 됩니다. 가불 올려치기 가불 이지 선다요. 방금 상대방이 옆으로 피하면 옆으로 피하는 기술 써도 되고요. 상대방이 이제 막으면 가드불가 기술 쓰면 돼요. 근데 이지 선다 했는데 잘 피했고요. 근데 거기서 각치기로 올리기 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 와 잘 쓴다. 올려치기 뒷막기라고? 헐 처음 알았어. 그저 야소 날리기. 와 진짜 잘한다 얘. 이렇게 아이시클 잘 쓰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이시클만 5천 바스네 있거든? 그 캐릭터 스킨 끼고 그 사람 빼고는 저 아무도 안 쓰는데 이 사람은 진짜 잘 쓰네. 와 제트씨 그 얼음 기둥이
각치기 된다는 점이 정말 처음 봤어요. 저도 개대마워서 저런 식의 숙련도는 처음 봅니다. 참고로 게이머냐스요 저거. 사실 예 그런 말 하지마 불안해. 예 말씀해보세요. 뭐요 빨리 고백하세요. 범일 인디고 2만판 유저. 야 부킹가요? 인디고를 2만판 썼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부캐다. 본캐가 사라졌어요? 혹시 똘딸? 아 붐슨 슈트 이거는 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죠? 버리겠습니다. 패스. 똘딸 아니고 그냥 인디고만. 캐릭터 바꿔야 돼요? 자유? 악세도 뭐 적당히 바꿔오셔도 되는데. 댐. 자 반응합니까? 되게 있는 친구야. 이거 팀 서바이벌 조합이야. 너 나가 새끼야. 어디서? 자 대태도. 아 이 친구 놀 줄 아네요. 그렇죠. 연태도 고아태도 무연검 그리고 그 중에서 단 하나가 천대받지 못한 직업 바로 대태도. 이건 쓰레기입니다. 반야천상님도 인정했어요. 이번 시크릿 카드 대태도. 오. 근데 완벽한 쓰레기는 아닌데 시크릿 카드 끼면 너무 잘 쓰니까 여러 가지 봅시다. 아 멀티에이트 메카인데 절대 안 껴주죠. 저리 가세요. 어디서 지금 저거는 대회 돈방에서 쓰는 악세예요. 예? 악마의 달기. 아 안되죠 저것도. 예? 저것도 길드 서바이벌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다행이다. 멀티에이트 낄라 했는데 헤드 워커. 아 좋습니다. 근데 그쪽은 아케인 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헤드워커 저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 본 서버에 나왔습니다. 근데 회수당했어요. 왜냐면은 상대방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행위로 폭력성으로 이제 저게 네 검열이 돼가지고 아쉽게 회수가 된 악세사리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약간 777 그 로또악세 이후로 좀 하드코어하게 바뀐 시절 이후부터 뚫렸습니다. 코디는 웬만해서 안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저 학생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안 좋고요. 딱 좋은 게 구름전. 일단 상대방의 머리 위에서만 이제 파생기가 써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려면 결국에 저렇게 머리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저 머리를 밟아서 때리는 데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콤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콤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시크릿 카드 필살기 맞춘 다음에 점프. 그게 유일한 콤보입니다. 더블 올려치기. 저 무적이요. 뒤로 가불 뒷막기. 오 위험했어요. 이거 하고 와 야 저것도 되네. 시크릿 가드로 올리고 점필로 올리고 뒷막기 마무리 안됐고 올리고 이제 저기 되는구나. 점발이 전진거리가 있다 보니까 신기하다. 그 와중에 왜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닌데 기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몰라. 분명히 기력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기력이 없어. 자 들어오시기. 알았어. 저거 기력 소모가 머리 타는 거 있었을걸요. 저거 점프 기력 소모. 나 아이씨크 되게 잘 쓰네. 이분 초인도 쓸 줄 알지 않을까? 근데 초인 안 쓰니까 콤보가 없어서. 지금 보면은 약간 실전형 아이씨크라서 저기 초인을 끼면 추가 데미지가 있거든요. 좀 좋습니다. 하고 저기 시크릿 카드 기본기지 뭐야? 오 하고 점프 이게 콤보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머리 한번 밟아준 센스. 오 좋아 점프. 개구대 캐릭터래 시크릿 카드.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아보는지. 자 뒷막기 무적 휘두르고 각치기 가불 무적. 와 바로 캔슬. 와 콤보. 와 저거 되는구나. 손 진짜 빠르다. 각치기 무적 와 세우기 나서 또 세우기 한 다음에 방금 얼리기 하려는 거죠. 무적 휘두르기 무적 가비. 저 재밌어요. 정말 숙련도만큼 재밌는 악세다입니다. 일단 검 자세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무적 뒷막기
거미기. 근데 쓰레기긴 하다. 나는 벌랑 비슷한 거 보나? 아, 이분은 시크릿 카드를 그 많이 안 해보셨나봐. 시크릿 카드가 안 좋다 느껴지는 거는 거의 일평생 안 써본 거거든? 자, 마지막 메시지 가이시구요. 아, 그거 다서 뭐하게? 아, 저기요? 님 자식 개창이래. 해주고. 세우고. 이번에 얼리기 안 했죠. 사실 저게 이제 뭐 결국 아이스크림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솔직히 해서 쓸데없는 동작이 많긴 해요. 그게 이제 엄연한 단점이긴 한데 멋있잖아. 저게 낭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 막 굳이 검을 뽑고 막 휘두를 필요가 없어. 그냥 시크릿 카드 같은 좋은 캐릭터 기본기 쓰면 좋은 건데. 머리. 오, 심리 좋아요. 찍기. 그리고 오, 범위. 이것도 심리죠 방금. 찍기. 야, 타이밍까지 정말 많이 한 티가 납니다. 타이밍까지 다 맞추고 센스도 좋고 상황 판단 되게 좋아가지고 이분은 확실히 아우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자, 으뿐. 닌자 수리검. 아, 닌자 수리검은 재미가 없어요. 진짜 개똥쓰리였다. 자, 저는 다 놓고 말합니다. 이 학생이 개대에서 제일 꾸재. 이거보다 꾸진 개댐프다 학생은 없어요. 얘는 이제 기본기 변화가 꾸진 거를 따서 그 꾸진 변화기를 더 병신처럼 만들어놨어요. 어둠 속에 피는 한 송이의 악의 꽃, 해충왕 등장. 자, 일단 기본적으로 X1타를 치죠. 그럼 끊어치기잖아요. 이 약세는 끊어치기가 안 돼요. 끊어치기를 하면은 그 끊어치기 동안 그 다음에 빈 후딜레이가 생겨요. 즉슨 무조건 XX를 끝까지 써야 되고 끊어치기를 하면 오히려 무조건 손해를 보는 병신같은 캐릭터. 필살기 쓰면은 중간에 맞게 되면서 무조건 피해지는 판정. 좋아지는 것도 없어. 스탯이 좋아지는 것도 없어. 데미지가 센 것도 아니야. 빠른 것도 아니야. 방울 좋은 것도 아니야. 번지를 좋은 것도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웃기게 생긴 거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 광대 광대. 시그네는 좋아요. 야, 뭐 네이거 시리즈에 그 있어야 그 파워레인저 같은 거에 표절인데, 아니 표절이보다 시리즈물인데 악당이에요. 그 중에 나온 악당인데. 자, 이 선수가 끊어치기를 하면은 이제 막 마이크를 자꾸 막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억지로 나가는 기술이에요. 아무런 효과도 없어. 카운터도 아니야. 그냥 쓸모없는 동작이 막 발동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끊어치기를 못하고요. 각지기, 각지기. 아, 방금 무적을 찍게 하려는데 아깝고요. 캐릭터 심판자. 심판자 끼면 이제 추가 딜이 들어갑니다. 아파요. 암내빔. 띄우고, 빗맞기, 휘두르기. 띄우고, 무적, 찍기, 휘두르기, 무적. 아, 잘했어요. 저거는 아무리 기본기 좋은 애가 와도 못 씁니다. 그 정도예요. 답이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염 이거 껴도 형순이가 이겨요. 암내비임. 심지어 독 데미지도 없어. 그저 기분이 나쁠 뿐이야. 암내비임. 저게 필살기예요. 이제 환영나무인데 중간에 맞아도, 그러니까 맞기를 안 해도 맞아도 풀려요. 가드가, 아, 가드가 막 돼요. 중간에 맞기가 되고 막 피해집니다. 어떻게 저 따구로 만든지 모르지만. 와, 근데 저거 손 되게 빨라야겠다. 띄우자마자 풀고 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방금 또 끊어치기 했죠. 끊어치기 하면 손해봅니다. 이 약수는 무조건. 뒷맞기. 아, 뒷맞기. 어떻게 막았대? 가까이서 맞지 안 막히니? 패턴. 암내빈 심을 준비하고 있죠. 오, 어, 오, 오, 와, 멋있어요.
야, 잘한다. 아쉽게 진짜 잘 쓴다. 명예로운 팬. 진짜. 와. 저게 근데 사실상 이제 뭐 입장 로얄 티켓이죠. 일단 저거 끼고 오면은 어떤 최강자 전에서도 껴줍니다. 찍기가 이제 찍기는 가불이에요. 근데 올리는 건 뒷바퀴라네요. 저게 그 연글 티켓이야. 연글 티켓. 저거 끼면은 그냥 웃음벨 절로 나오면서 무조건 껴줄 수밖에 없어. 너무 너무 웃기게 생겼어. 난 너한테 진 게 아니라 악세에 진 거다. 가까이 했으면 뒷막, 거리 있으면 안막. 아, 왜 까다로워? 영민 어머니? 아니, 호쟁! 닉네임 왜 그래? 아무것도 못 지웠어요. 아니, 호쟁 왜 그래, 닉네임이? 아, 근데 그 바주카, 그 DX는 좀 좋은데, 그 오래 지나 하면 인정. 자, 바주카 라이플 DX는 상당히 이제 시너지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바주카는 뭐 구름저 한정은 좋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바운티 헌터네 이번에는. 백인에서 이거 옛날 초창기 서바이벌 시절 때 한 걸걸? 그 와중에 닉네임은 영민 어머니야? 그럼 설마 영민 아버지도 있나? 영민 아버지. 아,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뭐야? 없네. 설날 설 기념 대가족. 아깝네, 아깝네. 저기 바주카 세마 없나요? 어떻게 프리패스를 뜯었네. 아, 그럼 일단은 강화랑 캐릭터 바꾸시죠. 그럼 인정. 바주카 합성하기래. 저 DX 같은 경우는 솔직히 까고 말해서 별로 달라진 기술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캐릭터랑 강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오케이 저 정도면 인정하지. 자 레디해 주시고 바주카 합성할 수 있어요. 저기 이제 옛날에 몇 가지 학생은 이제 공짜로 합성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요즘 애들은 모르죠. 그래서 막 무기 파괴 가고 DX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업그레이드 팩이 옛날에는 캐시 3000인가 그랬어. 요즘 애들 모르지? 으이. 자, 그 와중에 벌써 3연승입니다. 이 판이 지금 4연승이고요. 오늘 벌써 타먹으신 것 같은데 일단 군인 추가적인 효과는 없지만 무난하죠? 그리고 군인 좀 쓸 줄 아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호쟁이는 저 아시크를 써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써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 학생을 오늘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자, 바주카 라이플의 장점. 그렇죠. 붙어서 C. 저 C1타가 또 각치기하기 정말 좋고 빠르고 또 구름저에서 적었으면은 그냥 바로 옆치기로 사망. 자, 영민 어머니 지금 잘해요. 머리 타면 바로 상단 판정 좋아요. 2연포 실패. 찍기 하면은 안 걸리죠. 왜냐? 상대방은 아이시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당해주지 않아요. 처 맞으면 중간에 C. 아, 잘 써요. 그럼 안 걸리죠. 야, 영민 어머니. 이게 아는 사람이 이제 슬슬 대처 범위죠.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붙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안 붙어도 원거리 기술. 이렇게 되면은 좀 기본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 계속 붙으면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C로 한 대 쳐버리니까 좀 독특할 거예요. 기분이. 그걸 잘 견뎌내야 됩니다. 얼려버리고. 자, 뭐만 하면 이제 붙으면 바로 캔슬해버리는데, 사실 저게 바주카 라이플의 장점이긴 해요. 왜냐면 심리 걸었죠? 아까는 이제 1타 때 찍기를 했지만, 이번엔 2타 때 찍기를 해가지고 먹혔지만, 아, 무적 좋았어요? 참고, 와, 좋아. 이제 약간, 변화를 하고 있어. 계속해서 상대방 패턴에 따라서 변화를 해주고 있어요. 최대한 실 안 맞게 거리 조절해주는 예, 검자세 좋습니다. 대필 까비. 그리고 상대방이 기 채울 때, 지금, 아, 기 채우는 게, 찍기! 그렇죠! 이거 호재이가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캔슬하고 바로 달려가서 대시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 낙스 수준이 되게 안 좋은데 서로가 잘하니까 볼만하네요. 실력전. 자, 보죠. 안 맞는 각이면 바로 욕심 부리지 말고 캔슬해주고. 이거 좋습니다. 바주카 라이브 5번인가 3번밖에 안 탔는데 아마 이제 마지막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회피. 아까는 안 걸렸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통하는 기술이 안 통한다. 그럼 바로 패턴 바꿔주는 센 아주 센스 좋아요.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지만 아 지금 내 화학 무기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또 기력 채우는데 저렇게 기력이 많이 채워지죠? 아 이러면은 한 대 맞았겠나요? 아 아깝다. 열심히 했긴 했었는데 아 3라운드까지 가면 몰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축하합니다 호정씨. 영민 어머니 역시 강하시네요. 이렇게 연승 저지해 주면서 저도 아이스크림 많이 썼는데 오늘 한수 배웠습니다. 아 약간 오랜만에 본 같은 똥블리에로서 반가운가 보네요. 오케이 나쁜 방탄조끼. 자 아까 말했죠 이런거 안된다 했어요. 노학생 계열은 꾸진게 아니라 그냥 노학생거죠. 손오골고리의 초인. 아... 아 니깝하니까 이렇게 손오골고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물약을 먹고 사람을 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필살기가 또 연속 어퍼컷에 아주 되게 좋아가지고 보통 파괴승에 많이 낍니다. 대단하다. 파괴승에 껴가지고 이제 필살기 판정이 참 신기하게 약간 대각선 각도라니 대각선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각도로 상대방을 띄웁니다. 그렇게 세 번 띄우고 연속 어퍼컷을 하는 게 네, 보통 저거 기술이고요. 나중에 써봐야겠다. 오랜만에 또 땡기네 소동을 꼬리. 단점은 X가 쓰레기야. 저 X 공격이 자 희대의 쓰레기. 범위가 슬라임급이야. C 좋아요. 하고 그렇지 저게 국민 콤보입니다. 반박자! 아! 잘 막았지만! 오케이! 아이고! 기가 없네. 자, 영민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했지만 컨셉 중이 확실히 초인의 기본기를 좀 패니까 나름 세죠? 고양이가 방해했대. 저 무콤 있었나? 그니까 필 두 번, 어퍼컷 필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센 됐을 거예요. 돌센 하얀색 됐을 텐데 지금 모르겠어요. 저거 쓴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걔네 부두에 시. 자 최대한 저런 학생은 이제 기력 관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제가 연구해 볼게요. 개뎀트 악세 존나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음. 엔딩이 없어. 시 좋아요. 자 여기서 기관리를 하는 법은 눕히고 나서 피를 채우면은 반절이 찹니다. 한 대 쳐맞고 그럼 이득이죠? 한 대 쳐맞고 반절 채우는 거? 근데 바주카는 그냥 채우면은 다 차네요. 반절 안 차고 이건 좋은데? 자 이제 붙으면 시간 끝이죠? 시 마무리. 야, 플레이는 그냥 바주카 라이브랑 똑같아. 야, 기존 바주카 라이프랑 똑같은데 그 브레이크 레시피인가? 그런 게 좀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결국에는 네 기존 기술만 쓰니까 똑같은 거죠. 못 올라갑니다. 초이는 못 올라가요. 어깨 올라가는 눈 좀 알려놔. 인형사는 쓰레기. 팔랑크스는 의외로 안 쓰죠. 약간 날먹 캐리긴 했어. 우리 때도. 한 번, 두 번, 까비. 끝난 거 아니냐고요? 1라운드 줬잖아. 아, 저 집중 안 한 사람. 1라운드 1대1인데 끝난 거 아님? 넌 나가 새끼야 으이? 좋아요 일단 기관리 해주고 자 만약에 제가 바주카 라이플이었다 콤보 까비 시작과 동시에 인성대회였어요. 아 결국 이렇게 네 선호공 1승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영민 어머니 좋았어요. 다음 기회 다음 분 IF 내가 트위엔스였다면 아 라데치라고요? 네 아까 이 사람 옛날 그 저번에 거모 최강전 하셨던 분이고요. 이 사람 거모 유저입니다. 거모 악세 존나 많이 써요.
잘 쓸 겁니다. 좋네요. 와, 오케이. 데테더는 그냥 진짜 그냥 워낙 검악세가 잘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게 첫 시리즈가 데테더였거든요. 그때는 좋았어. 그때 인식이 괜찮았거든요, 나름. 근데 점점 갈수록 무용검 나오고 거압태도 나오고 연태도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아무도 안 쓰죠. 솔직히 연태도 나왔을 때는 연태도 어렵다고 애들 안 썼어요. 그때 유저들이 막 잘하진 않았거든. 오히려 대테드로 더 많이 썼는데 이제 무용검에서 게임이 터졌어. 이제 무용검이랑 거압태도에서 이제 검 이제 검이라는 약간 그런 이제 유저들의 칭호가 붙었죠. 그리고 초인필 사면타. 저게 이제 되게 좋은 게 그냥 3번 2번 그냥 나가요. 맞췄다 하면은 왜냐 맨날 시떡들이 검은 스킨 끼고 막 사라져라 반월 막 이런 거 하니까 검은월도 싫어하는 유저들이 많았어요. 자, 유일하게 괜찮은 거는 뭐 점프 X가 일단 변 와우 일단 점프 X가 변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살기 반격기를 쓰면은 띄우기 이후에 X 세우기라면 2타까지 확정. 그리고 C까지 때리면은 네 저렇게 깔끔한 콤보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숙련도가 있다 보니까 세우고 나서 그냥 발톱까지 그냥 넣은 거죠. 자신 있으니까 상당히 아주 좋음. 네 버밀리언도 한번 대필충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들어오시면은 받아볼게요. 일단 뚫어야지. 네, 중복은 허락해드림. 와 잘 쓴다 이분들이. 근데 헷갈리게 잘 쓴다. 오, 와, 잘 쓰는데? 그러니까 필살기를 쓸 타이밍에 발도를 쓰니까 가부리잖아요. 그래서 뚫리다 보니까 애들이 급하니까 가도 뚫린 게 보이는데 잘 쓴다. 요즘 확실히 날이 가면 갈수록 유저는 적어지고 있지만 좀 더 고여가고 있는 모습. 점점 애들이 잘해지고 있어. 댄싱 캐치. 아, 이거는 너무 인기가 많았다 악세. 우리 뉴비는 잘 모르겠지만 첫 상자 악세였죠. 붉은 파만 쓴 남자, 기계 팔뚝. 이건 뭐 좋아하게 돼, 이 새끼, 룩 봐봐. 일부러 맞추고 온 거 봐. 이거 자석, 바리어건으로 이제 챌린지 끼려고. 너 나가, 새끼야. 일단은 컨셉은 좋았어요. 자, 보여주기 식으로. 무에타이 세트, 좋죠. 댄싱 마스터, 길드 서바이벌, 좋죠. 길드 서바이벌 기셔틀 담당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본기 나쁘지 않았어. 중력 장갑 바운티. 이건 옛날에 썼던 거예요. 일단은 캐릭터의 시너지를 받으니까 조금 이런 거는 거르겠습니다. 킹버거. 아 저기요 님, 그 킹버거 안 좋은 건 아는데 마이는 좋잖아요. 인정해야. 네 빨리. 자 마이는 인정 못해 내가. 좋아, 용병, 아! 아주 좋아요. 용병 끼면 또 말이 달라지. 어떻게 딱 하나를 하면 열을 알지? 용병은 내가 말할 수가 없거든. 안 좋은 거라서. 지금 아이디어 뺏기 애들 많구나. 자, 일단 킹버거의 장점은 기본기가 안 변다는 점. 그리고 저렇게 바나나통 같은 기술 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대시 X를 이용해서 세우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네, 저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콘돔 젤리 같은 경우는 저걸로 이제 무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시 X로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우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얘는 그냥 잘하는데? 네 발도가 좀 빠르네요. 그 검 뽑는 속도가. 어 잘 쓴다. 근데 킹버거 기본기가 좋은 것도 맞아. 네, 기본기가 일단 좋아. 그리고 최대한 아니 뭐지? 뚫기 전에 출근 시간 다가올 듯. 아니
난 용변 XX 이후에 대시 X 만든 게 신기해. 아니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출근한 사람이 어딨어? 와 일단은 참 신기하네요. 판마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네. 자 일단은 킹버거가 또 1승하면서 다시 연승 깨집니다. 아 잘 쓰네. 그리고 화염 공격 있긴 해요. 그 버거 패티 공격 화염이거든요. 갑옷의 불꽃놀이. 너 이거 58 이상 했으면 내가 생각해볼게. 아 17판은 안되지. 17판은 조금 안됩니다. 다크스케이터 이거 좋아요. 파워밴드. 야 이건 누가 봐도 참가를 위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진짜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일단 파워밴드가 노학생 아니에요. 사실상 노학생이라고는 불리지 않습니다. 파워밴드는 확실하게 일반 갑옷이랑 다르게 파워풀한, 예,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참고로 이제 파워밴드는 반격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냥 반격기와 X반격. X반격은 네, 자신의 피가 조금 더 많이 다는 듯이 상대방에게 좀 더 데미지를 많이 줍니다. 약간 폭파하는 판정의 박치기를 써요. 그게 X반격이에요. 보통 개댄푸드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C랑 D키를 눌러서 반격하는 걸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개념전 많이 하는 애들은 X나 S로 반격해요. 그게 이제 훨씬 더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뭐 그렇답니다. 중반을 쓰려면은 X 반격을 해야 된다. 참 어이가 없는 게임이죠. 이겨도 나갈 테니 버밀리온 한 판만 시켜줘. 아 일단 뚫으시라니까? 아니 저는 예, 언제든지 와 상관없습니다. 네, 뚫으시면은. 자 일단은 우리 파워밴드가 나름 지금 내가 보기엔 얘는 부캐 맞죠? 절대로 본캐가 아닙니다.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절대로 하는 짓거리가 본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스탯 파워로 이겨줍니다. 참고로 저거 화염 공격 받은 게 내가 보기에는 화염 공격이 있나봐. 박치기에 그 박치기에 화염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화염 식강을 한 건가봐요. 미친 새끼죠 거의. 화염 없어. 그럼 왜 바른 거야? 열정 때문에.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얘도 똑같아. 얘도 화염 식강이거든요. 뭐하는 애들이야. 오 이거 할 줄 안다. 저런 식의 겹치는 돌진기 어퍼컷이 뒷세우기 가능해요. 저걸 이용해서 이제 갑옷에 목홈을 하는 건데 이 사람 할 줄 알죠? 난이도 매우 어려운 세우기인데 해주고 저기 약간 뒷세우기. 상대방을 뒤돌아보면서 세우면은 상대방이 일어나자마자 막공을 해도 내가 뒤를 본 상태에서 때리기 때문에 힘들죠. 일단 무조건 3타기타가 들어가는 기술. 저런 식으로 하면은 존나 까다롭습니다. 애들이 좀 이상하다. 라데치는 왜 전기 발광이야? 애들이 요즘 조금 그 마트에 갔어요. 요즘 강화는 중요하지 않나봐. 본인들의 열정이 중요한가봐. 햄버거는 이제 모아야 이제 완성되면 패스할 수 있는데 모으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카운터를 한번 써야 되는 그 시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대시피를 맞추지 않는 이상은 안 찹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킴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패스하게 센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방금 이제 카운터 맞췄죠. 카운터 맞췄으니까 근데 앞으로 좀 버거를 만들기 쉬울 것 같네요. 아 아파요. 약간 필드 먹어주는 센스. 심지어 용부에 꾹꾹시키는 모습 해주고. 그렇지 비영가 낚시 걸렸죠. 한 번 더. 그렇지 세우기. 와 3연포는 조금 무리긴 했지만 방금 어려운 역대시였죠. 야 7시에서 3시로 가는 역대시 저거 되게 어려운 건데 도대체 보통 놈이 아닌 어떤 놈이 진짜 신기하다. 잘한다.
아, 삼면포긴 한데 어려운 각도야. 저거 진짜 어려운 각도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위치가 상당히 까다로운 위치였는데 시도한 것 자체가 아주 무섭습니다. 포로리가 이렇게 젖까지 생겼냐. 자, 재활용 가방. 저기요, 재활용 가방은 아이템이 일단은 뭐 봅시다. 재활용. 그 와중에 팔개장은 왜 이리 많이 몽크만 8000판이 뭐한 놈이야. 그거는 몽크에 끼면 뭐가 좋아요? 그래, 그 재활용 가방 몽크에 끼면 뭐가 좋아요? 다른 거 못 타? 뭐 어쩌란 거야? 아, 일단 봅시다. 몽크 8000판은 좀 귀하거든요. 일단 스킨이 귀여워. 자, 일단은 재활용 가방의 XX는 2타가 이제 다단이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름전했을 때 XX만 쓰면 가드 다 뚫렸어요. 그 당시 유저들 수준으로는 참 좋은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 X와 점프 C는 저 혓바닥이 이제 대각선 아래 혹은 직선으로 내리는 기술 중 하나고요. 나머지 기술은 별로 없어요. Z C 내가 알기로 안 써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재활용 가방이나 악셀을 써가지고 일부러 쓰레기를 만든 거예요. 몽크의 Z씨를 못쓰게 만들고 몽크의 점프X를 못쓰게 만들어서 그냥 벙순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참 무서운 놈이죠? 참관하기 위해서.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쓰레기를 먹어야지 저 게이지만큼 피가 차는 건데 먹은 쓰레기가 없으니까 뭐 어떡하라고. 진짜 그저 몽크의 이제 구실을 못하는 바보 벙순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그의 열정으로 어떻게든 이길라는데. 다다이트 까비. 그렇죠. 저게 의외로 잘 뚫린다인가? 헷갈려. 약간 반박자 섞이면서 약간 2타 다단 판정에 잘 뚫립니다. 저거 의외로 잘 뚫려요. 이걸 이겼어요. 야, 잘하는데? 이거 이제 킹버거 방심했지. 햇 저 정도 쯤이야. 간단하지. 키 한번 했을 텐데 방심했네요. 저 얘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그냥 몽크에 몽자밖에 안 쓰는 거야 지금 성능이. 좋아. 하지만 그의 이제 탄탄한 기본기로 어떻게 쓰는 게임을 비비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불버거 세파리 상해가 힘이 빠졌을 거예요. 뭘 좋다. 어떻게 저 땅으로 탄가 생각한 거지? 기본기를 아예 퇴화시킨 악셀에 껴가지고 참가를 해버렸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캐릭터 끼고. 무섭다, 무서워. 오, 좋아요. 심지어 기본기 추가 타도 안 돼. 자, 필터 먹어주고 살짝 깔아주는 게 좋죠, 저거는. 와, 엊그치기. 지금 악세는 서로가 꾸려도 지금 기본기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다 잘하고 있어요. 버거 만들어주고. 저 찍기 판정 있나 본데? 자, 킹버거, 오케이. 세우고, 까비. 저 세우기는 난냉이 쓰면 좀 더 타이밍이 달라지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해주고. 지금 약간 난냉이 있죠? 어퍼컷 높이가 낮은 거 보니까 세우기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보여요. 이럴 때는 그냥 평탄한 데 치는 게 이득입니다. 오케이, 넬름이. 넬름이. 좋아, 배티 만들어주고. 양상추가 나올 줄 몰랐죠. 본인은 이제 햄버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양상추가 나와가지고 찍기 판정 안 들어가면서, 네, 바로 씨를 쳤지만, 역반 노리면서 마무리. 그 팔다리 잘린 몽크 어때요? 재밌습니까? 개꿀잼이래.
뭐 몽크 안 찔려요? 몽크 8000승이면은 적어도 만판 혹은 2만판 한 거일 텐데, 대전도가 없을 때부터 한 거면은 그거 안 질리시나? 2만판 했대. 아 뭐야 스겜 좀. 네. 지금 그 이 방에 관전자가 왔나봐. 그 스겜 좀. 예, 자세히 부탁할게요. 불복님 힌카드 몽크 8028승. 와 심지어 사기 캐릭터 마인 안쓰고 시크릿 카드는 뭐 그냥 쳐다도 안보는데? 시크릿 카드 14판. 자 8개장 디스토션 이거 진짜 좋지. 대악마 배틀로드 오리발 사장 아테나 아톰비트 카오스 기어. 어질어질합니다. 어 님은 노노. 제가 아 그럼 렉 걸릴 수 있죠. 아 관전 다 나왔어요. 네, 한 번에 동시 입장 했을까 그러면. 저거 죽여. 오케이 쓰게. 오늘 근데 빠르게 5연승이 안 나오네. 이거 잘하네 다들. 아까 먹혀 나 첫 번에 아이스크림 타갈 줄 알았는데 그거를 호재이가 호재이는 또 걔한테 지는 또 걔한테 지고 오케이 연승 꽤 타가왔어요. 1승 어차피 한 건 맞으니까 오케이. 님 그거 본캐예요? 아니 저 진짜 이번 혹한 비처 유입이래. 나가 새끼야. 나보다 1대1 잘하는 새끼가 맨날 유입이래 진짜. 자 중복은 안 돼요. 저 새끼 나보다 1대1 잘하는데 맨날 유입이래. 루베러스의 다크메터. 아 루베러스 안 좋은 건 맞는데 별로 공감대가 너무 옛날 학생이 아니라서 약간 넘기고요. 스트라이크 볼의 크로버클. 아 오케이 약간 머리 쓴 거죠 지금. 내가 끼는 스트라이크 볼 맨날 참가하면 나 자르겠지? 하지만 괜찮아 크로버클 같은 쓰레기 캐릭터를 끼면 분명 껴줄 거야 하면서 이제 연구해서 들어온 걸 거예요. 자 일단 저학생의 단점은 필살기를 쓰면은 상대방 캐릭터 크기에 따라서 앞으로 가거나 네 뒤로 갑니다. 병신같은 악세죠? 작으면 뒤로 가. 그거 아주 스킨 봐. 저거 옛날에 스킨 공유실에 있던 건데 저 퀄리티 보여? 어우씨 저 스트라이크를 보도 유일하게 채용됐을 때가 있었어요. 바로 사이버돌스의 버서커. 버서커로 띄운 다음에 필살기가 맞았습니다. 물론 놈넥 그 세팅을 한 소룡 펜타키 기준이었지만 그땐 썼어요. 그 두 명이. 하지만 일반적인 그 어퍼컷으로는 절대 안 되는 콤보기 때문에. 자 스트라이크 볼 기가 없네요. 아니 뭐했다고? 세우기 못하는 몽크. 아무것도 아닌 기 없는 스트라이크 볼. 이게 뭐한 짓거리야. 나라면 서브로봇 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로봇 껴가지고 좀 쓰레기 좀 드세요. 아무것도 안 먹어. 그저 기본기. 오! 앞으로 까나요! 아! 아 이게 바로 똥크라이트 볼. 아 예, 확정으로 뒤로 가죠. 크기가 작으면 뒤로 간다니까. 답이 없다. 자 그래도 지금
나름 기본기로 많이 이기고 있죠. 저 추가타만 줄라 한 거야? 좀 역겨운데? 설마 저기에 추가타 넣으려 한 거 아니야? 이거 필 있나? 어, 필 가능. 그거 고유필 있음. ZX랑 ZC가 없는 거고. 좋아. 드디어 새로운 기술을 얻었어요. 몽크 고유 필살기를 배웠습니다. 아니야, ZX가 이제 뚜껑 여는 거야. 내가 로봇 공작할 때 많이 해봤거든. 와, 필살기. 저기 공식이 있어. 7개를 먹으면은 랜덤으로 빨간 주황색 로봇가 나오고, 16개인가 18개를 먹으면 확정적으로 주황색 로봇가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점은 한 두세 개 먹고 주황색 로봇 뽑을 수 있긴 해. 아, 뒤로 가요. 답이 없어. 오, 이제 추가타 넣습니다. XX 이후에 추가타 원래 못 넣었는데. 이거 일부러 자기가 지금 번지 쪽에 있어서 번지 넣으려고? 오, 날름. 다음 2승 가져가 줍니다. 야, 잘 쓰네. 몽크를 일단은 잘 쓰네. 다시 일평생 개댄푸드만 한 유저들. 이분들은 다 10년차일 거예요. 이제 워낙 게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10년차 정도. 마키나 네트. 아, 이거 볼까요? 자, 이게 뭐냐. 이거는 한번 볼만한데? 야스토리래. 아, 근데 너무 신학생이다. 상자학생은 좀 거를게요.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주술사 가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패스. 개댐 사커슈즈. 아, 이거는, 이거 좋은데? 사커슈즈는 좋아요. 패스. 이거 되게 좋습니다. 뭐, 몽클 끼면 더 좋긴 한데. 나인볼큐. 나인볼큐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뭐하네, 군인. 얘는 뭐 군인밖에 안 쓰네. 자, 나인볼큐. 아, 열두파는 안 되죠. 반짝이 스파이세트. 이거 좋지. 일단 이거 해볼까? 어허. 야, 니 지금 대전도관 보여 안 보여? 니 지금 대전도관 영반 나가 새끼야. 노란 치즈 부츠 개댄 팔려마야키. 오케이, 이거 하겠습니다. 장애는 아마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까지 밀려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 스파이 세트랑 테크니카 부츠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반격과 수동 반격.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자동으로 일어날지 수동으로 선택해서 일어날지인데, 보통은 수동이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동이 좋았습니다. 왜냐, 유저들이 알아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일단은 테크니컬 글러브는 좋은데 부츠는 안 좋았던 이유가, 확실히 이제 우주용사 같은 계열에 쓰다 보니까 그 약간 장점을 못 살렸어요. 어퍼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플랜은 적게 XXC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 주면서, 그런 식의 약간 순보형 플랜을 해주는 건데, 네, 결국에는 별로 이득을 많이 못 본 악스 중 하나입니다. 어퍼컷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퍼컷이 있으면 이제 뭐라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 이제 저 부츠 시리즈는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기본기를 이겼네. 근데 기본기가 원크가 안 좋긴 하다. 인정. 날름. 몽크. 좋아. 오, 날름. 뭔가 점점 발달하고 있어. 이 지금 재활용 가방이 강해지고 있어. 좋아, 다다니트. 저거 대처법은 열심히 막던지 아니면 1타 이후에 도망가는 거 예측해서 때리던가 하시면 돼요. 오, 날름.
X가 확실히 좋다. 옛날 기술이긴 한데 저 잘 만든 X라 해야 될까? 다다니트의 반박자라서 의외로 잘 맞추네. 다음 분. 날름. 오, 이제 슬슬 예측하죠? 아, 자동 아니 수동. 약간 낚시. 일부러 늦게 일어나준 센스. 날름. 이제 슬슬 대처하니까 자, 테크닉 붙여도 약간 머리를 써야 돼요. 자동 아니 수동. 와, 저 스텝 기술 저거 괜찮습니다. 저기 발사다구인데 저 괜찮아요. 상당히 딜레이가 빠르기 때문에 딜키하기 힘들고. 오, 심리 이거 이기나요? 그렇지. 날름. 날름. 핸드피 핸드피 인데? 저걸 저기서 맞춘다고? 자, 이러면 아, 이렇게 치즈킥으로 마무리하면서 네, 또다시 연승 예지네요. 다음 들어와세요. 절벽 도끼. 나는 횟수를 딱 보면 알아. 이 학생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아 보이죠? 준혁 장가. 준혁 했고. 야, 너네 닉변하면서 오는 거야? 아니네? 아닌데? 뭐지? 아니, 닉변하면서 오는 애들도 아니야. 도대체 이런 컨셉 축이 왜 이렇게 많죠, 오늘은? 자, 열대 과일 바구니. 저거는 되게 많이 쓰였어요. 심지어 지하 감옥 맵에서 되게 좋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정말 많이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붙어서 쓰면은 입냄새가 사면타가 들어가지고. 저 둘이야 먹고 이제 냠냠. 그렇죠. 야 잘 쓴다 얘. 뭐야? 저게 이제 두리안의 이 홈모입니다. 붙어서 입냄새를 하면은 계속 넣는데 얘가 지금 꾸겨 넣잖아. 그 안으로 계속 나갈라 하는 거를. 거기에 보그에 껴서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 이거 미친 새끼야 이거. 이렇게 잘 쓴 애도 또 오랜만에 보네요. 완벽하게 열대 과일 바구니를 쓸 줄 압니다.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제 상대방은 붙어서 피를 쓸 거니까 이제 그걸 의식해야죠. 아마 의식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자, 이렇게 이제 과일 바구님에 살짝 위기가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 바구님에 지금 한기가 돌파했죠. 기본기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는. 얌생이가 안 통해요. 이렇게 된 이상 기본기로 싸워야 되는데, 아! 넣었지만 그렇죠. 열대 과일 바구니는 오히려 자기도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오케이, 느리게 해주고. 오! 오! 아, 파인애플 콤보 까비. 날르. 아, 좋습니다. 데미 세네, 의외로. 이거 대필각 노리고 있죠? 하지만, 점필각을 노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냠냠. 그렇지! 보그 할 줄 알아요! 점필! 아, 조금만 방향 틀었으면은, 보그 대치시는 이제, 역반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도 알고 있었지. 누가 봐도 점피를 쓸 것 같은 뉘앙스긴 했어. 그래서 약간 모든 걸 걸고 예, 점피를 썼지만 상대방이 이미 알아챈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죠. 두리안. 도대체 이 게임은 언제 끝나는가? 오케이, 이타. 오, 얘 반향 할 줄 안다. 지금 내가 부츠도 보니까 저 부츠도 반향이 있어요, 정확하게. 대각선 시계 반향이 그쪽으로 가는 건데 그거 조종해서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일부러. 어, 큰일 났어요. 두리안 전설의 무콤 들어가요. 아, XX 이타까지. 아, 이야. 와,
확실하게 잘 노렸다. 나도 언제 쓸지 몰랐는데 이때 쓸 줄 몰랐거든요. 정말 잘하네요. 자, 이렇게 열 때 밝아보니까 또 1승 없어. 다음 번 들어주세요. 질투의 지팡이. 아, 우리 뉴빈 아직 아세 그 안정을 몰라. 달락달락. 자, 뉴비 돼지 지팡이. 템블러 많이 써봤음. 돼지 템블러 많이 써봤음. 11판 나갈 새끼야. 아이스 글러브 22파. 하지만 아이스 글러브는 그냥 초인 노학생이 때문에 패스 인데 아, 또 이게 오케이 껴드리겠습니다. 제 왜냐 아이스 글러브라면은 이제 글러브에 아이스가 붙어야겠죠. 얘는 아이스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몸불 좀 안 좋은 그런 악세에 나왔던 걸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냉기 판정 없는 글러브가 아이스 글러브예요. 그래서 내가 사냥 건의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원래 그냥 그렇게 의도된 거래. 그니까 원래 그렇게 의도대로 만든 건데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겠죠. 이제 게임 제작사들이 말하는, 네, 쉽게 말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원래 그렇게 기획했어요. 절대 아니구연. 왜 이렇게 세냐? 저걸 이제 썼던 이유는 저게 언제 줬던 거지? 저게 초보자 전용 학생 그거였나? 합성이었나? 아무튼 쉽게 얻을 수 있는 걸 쫙 알았는데 일단은 초인의 군인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니까 군인 같은 초인, 그니까 초인 같은 군인을 쓸 수 있어가지고 그 점 때문에 썼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네, 그 엽치기가 안 돼가지고 C가 안 돼서. 그 와중에 자, 그리고 과일 바구님에 좀 뭐 좀 해봐. 너가 이겨야 된다니까. 너가 이겨야 돼 바구님에. 아, 사타 아파요. 아, 선반 아파요. 아, 바구니 필살기 안 먹혀요. 근데 이렇게 가도 제 바구니면 5연승 못할 것 같아요. 힘내 바구니맨. 아니다 그냥 적당히 해. 가브리아 마무리 되면서, 네, 과일 바구니맨도 아웃 됐네요. 자, 그래도 오늘 뭐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많이 참가하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재밌어요. 저도 정말 재밌습니다. 자, 다음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학세 보다 안 좋은 거 위주로 받고 있어요. 다음번 붉은 팔만 쓰는 남자. 아, 히어로 벨트는 기어 포켓하러 나가 새끼야. 적 같은 거 끼지 마. 순간의 목걸이 노학세죠. 그 와중에 저거 저 마인크래프트 저걸 끼운 거 봐. 순간 이동하니까 에라 드래곤 인형의 방어력이. 에라 인형은 아니죠. 원블레이드 좋은 거죠. 이것도 자주 썼던 악세 중 하나입니다. 길스에서 많이 썼어요. 길스에서 많이 쓰였던 악세 중 하나입니다. 슬슬 뭐 다 빠졌나? 아니야, 근데 못 들으신 분이 많아. 자, 무파갑 탈락. 저거 돈빵 조합이죠. 돈빵 1티어입니다 수호해보죠. 탈락. 애들이 아직 그 기준을 잘 모르나 본데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탈락. 나는 뭘. 자, 중복 탈락! 자, 여러분들, 우리 좀 이제 중복은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예? 한번 들어왔으면 좀 양보 부탁드릴게요. 슈퍼 호넷. 저거 좋습니다. 호넷 탈락! 좋기보다는 비주류는 맞아.
씨가 노악, 씨가 노악, 달락. 얘들아, 적어도 안 좋은 거라, 안 좋은 거 할 거면은 시크릿 가드 캐릭터는 안 끼고는 게 맞지 않니? 아니 그만아, 안 되는 거 알면서 캐릭터라도 이상하던가. 아니 솔직히 바운티에 끼고 시크릿 가드에 척 끼고 오면 누가 끼워줘요? 저거 캐릭터만 해도 악세가 하나 이상일까 봐 하는데. 그래 그래 안 그래? 저거는 당연히 안 끼워주겠죠. 달락 달락 그만 오세요. 자 아까 자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 악세 바꿔서 보시는데 그래봤자 어차피 안 끼워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투 막 으스 좀 뭐야 얘는. 맛있었네. 최신판은 어디다 쓴 거야? 아니, 그와 존나 구닥다리다. 127강에 5강화에 뭐하는 새끼야 얘는? 이거 봅시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이상한 새끼야 저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127강이 귀족들이 했던 강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강, 4강, 5강 이런 거 진짜 많았습니다. 특히 6강에서 7강 가는 그 순간은 정말 떨렸어요. 예, 그 정도로 귀한 강화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저렇게 5강 정도 쓰고요. 보통 저렇게 안 쓰면 이제 상급 102 강화 카드라고 있어. 빨간 색깔 카드인데 그 2300원인가 그랬어요. 그거 많이 꼈어요. 112% 주는 거. 그거 캐시로 팔았거든. 자, 그 와중에 나 소울사이드요? 그냥 신기해서 껴봤는데 뭔가 신기해. 지금 말하는 것도 이상해 얘가. 얘가 좀 마트에 갔어. 아니 뭐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저거. 아니 뭐 하는 애야 저거? 뭐 하는 것도 이상해. 강화도 이상해. 플레이도 이상해. 말투도 이상해. 게임은 또 이상하게 못하진 않아. 우와 저거 세우기 하는 거 아니? 쟤 원래 은총용인데 오서버에서 데몬즈 스피릿이던 에임. 그 와중에 세우긴 또 잘해요. 뭐하네. 아빠 근데 이거 반격기 각을 주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반격기 잘하기보다는 당연히 정박자로 어퍼컷을 하는데 반격기 못 쓴 게 이상한 거죠. 이거는 아이스 글러브가 너무 뻔하겠다 이 말이야. 이거 반격기는 반박자를 섞어야 되는데 정박자는 무조건 반격됩니다. 가시고. 그래서 이게 뭐 길드 이름 뭐야? 고추 모임. 원래 이런 친구예요? 이러다가 이제 햄버거 타가면은 이제 카톡 아이디 불러주세요. 아 이거입니다. 감사합니다. 햄버거 잘 먹을게요라고 하는 거 아니야? 받을 때는 이제 똑똑해지는 지네이거. 지네이거 판수만 일단 볼까요? 또 용바토가 아 맛있었네. 아야 쥐 하셈. 쥐는 볼만하지. 덕카레 빼고. 자 쥐네이거 같은 경우는 네이거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그러니까 합본 팩이고요. 레드의 필반 그리고 뭐 특유의 이제 뭐 뭐였지 쥐불놀이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사실상 성능이 막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약간 이제 네이거 레드보다는 나쁘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것 같으면서 네이거 그린보다는 안 좋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애중가합니다. 레드보다 안 좋아. 적어도 네이거 레드는 그냥 필살기 원툴이긴 한데 이거는 좀 애매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필반을 쓰면은 네이거 레드의 필반이 나가고요. 격투와 같은 점발류가 있고요. 나쁘지 않은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쓸 수 있긴 합니다. 저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네 막공 쏘싸는 못 이기네.
열심히 해주고. 자, 이제 네이버 레드 같은 경우는 내가 반향을 정해서 필사기를 쓸 수 있잖아, 발차기를. 그래서 좋은 거야. 근데 이건 안 좋은 게 결국에는 이제 필반 원툴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거 필반 막을 수 있어요. 일부러 각 준 다음에. 그 와중에 XC 난사하는 거 봐. 자, XC를 난사한다. 그럼 공격을 치지 마세요. 혹은 천천히 치던가. 저 필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적의 기술일 수 있겠지만 많이 하다 보면은 저거보다 잘 뚫리는 기술이 없어. 자, 천천히. 와, 채팅! 씨발, 시끌시끌한 거 봐! 채팅, 씨발, 시끌시끌한 거 봐! 개되면 저희들이 많지. 그렇지, 선반. 저거 이제 본능적으로 선반 쓴 거죠. 필반이 더 좋은데.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저 꽉 찬 저 키키키키부터가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오, 슬슬 딜키합니다. 이제 반피 때 좀 아프긴 하거든요. 오, 좋아. 이제 상대방이 이제 필반 안 통하니까 슬슬 공격적으로 나가주는 모습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프긴 하죠. 근데 내가 소울사이드니 그 님 제트 시스템은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방풀까지 하고 있어 아주. 에픽트 이거 씨발놈이. 존나 시끄러운 새끼가. 거울 치료 오지네. 그 와중에 에픽이래. 자, 닌자 수리가 아까 카트 당했습니다. 카트. 비기너한테요. 비기너는 좋죠. 이게 또 이제 초보자 전용 악세사리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 파츠를 줘요. 파츠가 두 개인가 세 개 주는데 그 파츠를 이제 합성하면은 이제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프로즌 건틀릿 글러브 그거 하이완이에요. 저게 좋은 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제 길잖아. 그래서 뻑큐하기 딱 좋아. 봐봐, 지금 손가락 길어가지고 저걸로 이제 그 분함 쓰면은 이제 뻑큐가 돼요. 그 뻑큐하라고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 정확히 이제 하이완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기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지금 네, 나름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뭐 좋은 점이 있다면 이제 CCC의 빠른 공성 그리고 대CC 같은 기술로 찌르기. 야, 뭐냐? 예. 이 친구 방금 턴 머리 타기 점프하는 거 보면은 뭐하네지? 뭐지? 요즘 애들이 머리 타자마자 턴을 치긴 한다고? 뭐지? 이게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뽀록인가? 저 터널치기가 조금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저 G! 일단 저 G 엠블렘은 레더 골드란 거로 해봤는데 뭐하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뭐하는 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 칩니다. 레이드 하드에요. 아, 오, 얼리기 위해 점프할 좋았어요, 센스. 그렇지, 배바. 근데 개꾸지다. 역시, 쥐네 이거 잘 받았어. 꾸진 게 확실히 보이는구만. 필만 쓰면 죽죠? 아, 일반 반열기. 센스 좋았습니다. 저 쥐네 이거 어떻게 얻었다면 저거 상당히 좀 얻기 어려웠을 텐데. 네이거 시리즈 전부 갖고 있어야지 아마 얻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뽑기였나? 일단 옛날에 네이거 시리즈를 2012년 램파티 가서 얻었대.
네이거 시리즈 돈 주고 파란색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인기 많았던 게 네이거 핑크 역대시 제일 좋았어. 그 다음이 레드. 아니다, 레드가 인기 제일 많았어. 레드, 핑크, 그 다음이 그린, 그리고 블루. 근데 그린은 이제 나중에 레더에서 재평가 받았죠. 암원의 혼도 잡을 수 있는 존나 센 악세였다는 걸. 오, 쥐볼로를 던지기 있어요. 맞아, 그 당시 그린 쓰레기 취급 받았어요. 재미가 없었거든. 우리 초등학생 나이에 친구들이 하기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아, 뭐, 아, 2연파 안 됩니다. 콤보가 안 나왔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거. 아, 급했어요. 이렇게 외계인한테 당하면서. 다음 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다들 잘하시네. 언제 끝났냐고요? 그러게. 다음은 몽키디 현동 영양. 아, 이거는 앉아. 네파는 아니지. 아, 네파는 좀 성의가 없습니다. 1대1면 님 이김. 오케이. 덤블링 슈즈. 덤블링 슈즈 안 나왔죠 오늘? 너 덤블링 좀 써봤니? 와, 맛있었네. 좋아. 자, 덤블링. 제가 이제 비주루 학생 리뷰를 했을 때 했던 학생 중 하나인데, 저건 그냥 병신이에요. 아무리 멋있게 써도 골든 글러브의 10-10-10 하이 호환. 일단 파괴사에 낀 걸 보니까 점프 발사기 필살기를, 예, 점발 필살기를 쓰려고 낀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본인만의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저는 스프리건의 사이즈도 아닌데, 사다를 바른 거 보니까 기본적인 사이클 안 해. 봅시다. 그 와중에 티아라 품성 들고 있는 거 봐. 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골든글러브 다리 버전이구요. 단점은 안 좋습니다. 스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안 좋아요. 그리고 공격할 때마다 기력이 소비되는 건 뭐냐, 네, 기본 공격이 아니라 저건 ZS를 쓰는 겁니다. 그걸 쟤 뻑큐 이렇게 잘하냐? 오, 오, 역대시, 봐, 방금 봤죠? 방금 이 새끼 역대시 하는 거 봤죠? 이 새끼 절대로, 네, 절대로 현무 아닙니다. 최소 총룡 이상이에요. 예, 점발 각도부터가 딜키 안 나가는 저 높이거든? 다 나옵니다. 그 스타일 나와요. 진짜 안정적인 플레이를 봐. 와, 좋네. 오케이, 외계인맨 잘하고 있는. 근데 외계인맨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일단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기 센스가 좋아가지고 무난하게 이제 역전이 안 되는 상황이 나는 거죠. 답은 맞겠습니다. 이거 뻑큐 저씨. 뻑큐 학생 볼 때마다 웃기네. 옛날 저거 애들이 뻑큐하고 나왔거든 저걸로. 답은 저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더라? 비기너 끼고 이렇게 한다. 이제 분함, 딱 분함을 치면 돼요. 분함. 그럼 이제 이게 뻑큐. 이 짓 하고 이제 나가면은 방장 좋아 죽습니다. 봅시다. 스파이 세트. 아, 맛있었네. 의외의 재능. 자, 스파이의 전용 학살이고 초창기 1세대, 그러니까 완전 1세대 나왔던 학살 중 하나입니다. 가격은 조금 나갔던 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게임머니로 구매할 수 있고요. 아주 예전에 하향을, 아니, 사냥을 한번 먹은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그나마 쓸만합니다. 뭐 간단하게 총 쏘고, 폭탄 던지고, 단검 던지고, 하나, 악세 중 하나요. 저거 어디서 많이 쓰이냐? 그 클래식 아레나에서 많이 쓰여요. 이제 거기서는 좋은 악세라고 해봤자, 막 드럼통,
막 전투 요요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서는 나름 네 괜찮게 쓰입니다. 방금 그렇지 이거 잘 쓰네. 확실히 좀 서번티가 나죠. 가까이서 붙으면 이제 독 저거 폭탄이 터진다는 점을 잘 이용해주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습니다. 화산. 자, 시 해주고. 어, 센스 좋았어요. 아직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자, 외계인매 살짝 지금 스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는 느낌 들거든요? 아까 제대로 하고 있지만 스파이 세트를 모르시는 것 같지만 아 방금 좋았어요. 슈퍼하머입니다. 일부러 경직기 준 다음에 상대방 막공 유도하고 슈퍼하머로 네 띄우고 평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드 뚫어주고 무적기 잘 씹었고 잘 쓰네요. 지금 그래도 지금 이 사람도 한 지금 세네프 하다 보니까 이제 비기너 건틀릿을 잘 써 자신만의 지금 악세사리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잘해 봅니다. 잘해. 오, 어떻게 어퍼컷?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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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영 응원하지 마. 자, 일단은 별의컵이 선수가 지금. 좀 위기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좋아, 일단 독대밀지로 뒷판정 좋았습니다. 느결 늘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자 지금 위험합니다. 역대시 들어가야죠. 아 역대시를 못 써요. 그럼 점프 발차기 필살 맞고 마무리. 아 정말 아쉽습니다. 까비 까비.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다음 분 받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봤다 왔을 중에서 제일 좋은 악세가 아닐까? 비기너 건틀릿 아르칸시엘. 자 일단은 판수를 봐야 돼요. 판수 73판 일단 아르칸시엘 갑옷에 끼면 뭐가 좋나요? 보통은 이제 다른 캐릭터에 무컴을 쓰는데 갑옷에 끼면 뭐가 좋나요? 엑스엑스 유천패가 그거 하나 때문에 쓰는 건가요? 진짜 그 보잘것없는 콤보 하나 때문에 일부러 그거 갑옷에 끼는 거예요? 점프 말고 점프. 오케이. 자 일단 근본부터가 아주 쓰레기와 최강자전에 잘 어울리는 지금 컨셉 아주 좋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원래 아르카시엘은 이제 군인, 뭐 격투가 어퍼커리는 캐릭터로 필살기 무컴을 쓰는 게 보통 이제 주력인데 자,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냥 갑옷에 이상한 기술을 쓰길 따는데 일단 지금 아까 스텝에 밀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격투가 파괴승 같은 경우는 빠르기 때문에 느린 갑옷으로는 이제 얻어 걸리는 거 맞는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점프 잘못 쓰면 이제 바로 들키게 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고요. 아 3타 막히죠. 여기서 띄우고 아 까비. 자 노래 방법은 뭐 필살기를 쓰거나 엑셀을 써야 되는데 뭐 기본기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말린 모습 보이네요. 드드드드드드 다음번 이 아니라 자 2라운드 시작했고요. 일단 중앙을 유지해주면서 갑옷이 지금 플레이해주고 있는데 저 보잘것없는 콤보. 오 나름 멋있어요. 오 그 퍼렁이 2타를 맞추고
뒷판전 점프를 맞추고 거기에 콤보까지 나름 이제 본인이 개발한 콤보인 것 같은데 방금은 좀 멋있었습니다. 자 일단 외계인맨이 지금 열심히 기본기를 패주고 있지만 확실히 가보시다 보니까 많이 안다는 모습. 점프 필살기 필살기까지 열어봤지만 일단 점프 까 저 새끼 하는 거 보세요. 저게 현무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초근 낙점으로 점프 두 번 맞출란 저 의도. 저거는 진짜 저 하는 짓 봐봐. 나이스. 아이 아 나이스 아리까미 아 나이스 아 점프 아 됐다. 아까워요. 나이스. 다 아까워요. 이렇게 어깨치기로 마무리되면서 네 4연승 가져갑니다. 외계인맨이 마지막 판이 될 수 있는 판 다음 분 들어주세요. 잘한다. 네 외계인맨이 잘하는 건 사실이야. 뭐 기본기를 잘 쓰는 것도 있고 오케이 기본기를 잘 쓰는 것도 있고 센스가 좋은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기너 건드리지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점차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경직기를 주고 이제 슈퍼아머에 ZX를 써가지고 콤보로 넣는 모습 멋있습니다. 흐쟁이 파워건이래. 아 스컬지님 바이슨 다음 분 나비네타이. 아 이건 아까 말했죠. 노학생 계열을 안 반다고. 얘는 레슬러의 전투필드. 뭐야 니 주학생이야? 니마 그거 잘 쓴? 환영 아니죠. 좋죠. 아 레슬러 전투필도 괜찮겠다. 이걸 했지. 와 이런 쓰레기 악세를 쓰시는 분.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악세사리 중에서도 정말 인기 없는 악세사리 중 하나였어요. 바로 이글 엣지라고 부메랑을 날린 악세사리인데 존나게 꼬지고 존나게 안 좋은데 콤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아다 주발. 아니야 개그맨들 중요하지 않아요. 너네 이글 엣지 본 적 있어요? 이글 엣지가 본 적 있냐고. 나 저거 개대마면서 둠판 갔어. 죽음의 삼각자 마무리. 저 둠판밖에 못 봤어요 저거. 근데 저거를 120강 한다? 나 절대적으로 부킹 같고요. 자 우리 외계인맨 지금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연맨을 사기라고? 사기 다 한 거겠지. 맞고 봤니? 일단 저 사람이 이걸 낀 이유가 CC3타가 180도잖아 360도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띄우고 레슬러를 찍기 판정하고 그 다음에 심리를 밟아주는 것 같아요. 오! 끝났죠? 와 크기 커 살았고요. 그리고 점발도 가득뛰기 어려우니까 오 잘 봐봐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만의 그 스타일이 있어. 죽음의 삼각자. 네 레슬러 앞으로 줘. 레슬러를 앞으로 줘. 점발 같은 점핑. 아 부메랑 다가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1대1 상황 마지막 판이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지. 일단 레슬러의 장점이 여기서 보입니다. 방어력이 너무 낮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죠. 자 부메랑 날려주고 120강의 베테랑에서 아픈 편입니다. 올라가주고 그렇지 찍기 필살기. 아 가볼까비. 자 연필 던져주고 점발 심리. 그렇죠 이거 됩니다. 잘해요. 예측 반격기. 자 기본 그렇지 압박해. 중국의 삼각자. 아 아깝게 안 들어갔고요. 자 부메랑 3타 그렇지 반격 찍기. 죽음의 삼각자 같은 점발. 아 죽음의 삼각자 찍기. 죽음의 삼각자. 자 이제 삼각 직선밖에 못 갑니다. 자 위로 아 위로 썼는데 상대방이 예측 안 걸려줘서 자 찍기. 죽음의 삼각자. 죽음의 생명필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아 우리 외계인맨이 오늘 쓰레기 학세 최강자자 5연승을 달성하면서 이렇게 마시게 되네요. 아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외계인맨 축하하시고요. 햄버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가는 여기까지.